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정해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병자월 정해일이 또 시작이 됐네요.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해일이기 때문에 해자축, 임묘진, 주 7일이니까 이번 주도 해자축, 임묘진, 그리고 사오미 딱그 입지에서 끝날 것 같은데 일단 금수에서 목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축 처져 있다가 또 잠깐 이제 일진 흐름 자체가 발산하는 형태로 갈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또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 특강 있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늘 댓글로 달아드리죠. 예, 유튜브에도 제가 강의 영상 올려드리지만 그것보다 훨씬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교통 전철역권 바로 앞에서 제가 강의실을 빌려서 진행을 할 거라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달 있거든요. 링크 보시고 들어오셔서 꼭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기해년이죠.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월까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병자월도 현재 임수 10일에 계수 20일 흐름이 있는데 12월 7일 저녁부터 저희는 임수의 영향권 약 열흘 동안 견뎌내야 되니까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 영향권이 있는 거라서 임수가 반갑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 천간에 대한 강의 영상을 최근 올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사주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을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거기에 그 글자에 막 매달리시면 또큰 거를 못 봐요. 예, 항상 당부드립니다. 너무 글자에 맞게 꽂히지 마세요. 없는 글자도 나중에 볼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글자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그래도 요즘 댓글도 많이 늘어나고,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한분한분 댓글 드리고 있고요.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으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정화죠? 정화는 병화랑 같이 있을 때 별로 좀 반갑진 않은데, 일단 한번 또 제가 뜯어보죠. 네, 생시는 저희가 생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시부터 해시까지 시간에도 기둥이 있어요.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3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보통 궁합 보실 때 3주만 많이 적으시던데 그건 잘못된 궁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연법을 보려면 생시까지 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정화 입장에서 그러면 오늘 한번 또 오늘 볼까요? 네, 일단 병화는 너무 쉽게 겁재가 되고요. 그리고 기토는 여기 이 연간의 기해년에 이 기토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식상의 자리이고 식신이 되지요. 네, 그러면 이제 해수, 자수, 해수 이렇게 또 넘어오는데 해수는 지금 자수와 함께 관은 관인데 얘가 정관이 되죠. 그럼 얘는 자수는 편관이 되고요. 얘는 또 정관이 되죠. 예, 그럼 또 환경을 또 정리를 할수 있죠. 정화 입장에서 해수는 태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자수는 절지에 해당이 되죠. 얘는 또 태지가 될 거고요. 예, 이 입장에서 봤을 때요. 물론 각 기둥별로도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의 또 에너지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가 약하죠. 전체적으로. 에너지 약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약하고,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실현되기가 힘든 날이에요. 물상화의 힘이 약하고, 실현력이 약하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꿈을 상상을 하지요. 근데 심상화되는 것도 약한 날입니다. 시크릿한테 붐이었죠. 그것처럼 심상화가 잘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우주에 뭔가 전달력이 에너지가 팍 하고 이렇게 강하게 돌출이 되는 날이 있는 반면에 이런 날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로
저 바깥에 통신이 잘안 되는 날도 있어요. 오늘은 통신이 잘안 되는 날이에요. 예, 전기 전자통신에서 말하는 그런 기기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통신, 그러니까 영적인 통신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해일 기둥 하나만 봤을 때는 어떤가요? 정해일이라는 것은 태지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오전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뒷심이 약한 거죠. 오늘 하루는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돌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 사고라든가 어떤 뭐 국가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 좀 어렵고, 이게 해수와 자수의 환경상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것은 앞에 흐름하고 똑같아요. 폭탄을 키우고 있고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셨던 갑목일관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죠, 목소리가. 예, 아주 친절하신 분께 제가 세션을 좀 받아가지고 굉장히 컨디션이 좀 많이 회복됐어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갑목 시작합니다. 갑목분들은 상관이 장생지에 놓인 날이에요. 상관이 장생지에 놓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상관 식신 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관이 지금 장생지 뭔가 이제 생겨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이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특히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할 일을 찾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갑목분들은. 특히 직장인 분들은요, 에너자이저처럼 지칠 줄 모르는 흐름을 타게 되실 거고요. 또 이제 본인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가분들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외국 바이어를 만나서 또 능동적으로 응대를 하실 수 있고, 또 화상회의라던가 실제적인 오프라인 회의를 또 잡을 수도 있어요. 해외에 계시던 우리나라에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시차만 있을 뿐이고, 이 정해일 12월 16일에 해당하는 날짜의 운으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 운세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갑목분들에게 상당히 기회가 들어온다는 거. 예, 오늘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본인이 찾아서 당기는 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을목을 한번 볼까요? 네, 을목분들은 식신이 사지에 놓인 날입니다. 활동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능동적으로 일하려는 의지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하가 될수 있어요.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진행 사항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또 결정적인 부분은 을목분들 중에서 이제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생계에 타격을 또 입을 수가 있어요. 을목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좀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일간 한번 볼까요?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시는 날이에요. 새로운 인연. 미팅을 주선을 받게 되신다거나 미팅 연락이 들어오거나 혹은 출장에 대한 의뢰, 이런 것들, 이렇게 외부에서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 등이 오늘 병화분들 일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출발을 하시진 않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이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외부의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비견이 태지에 놓여 있죠. 같은 조직에 있는 동료가 오늘따라 정화분들을 귀찮게 할수 있고요. 뭐 인수인계의 핑계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걸 알려준다는 핑계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분들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종일 내 업무를 제쳐두고 다른 업무 때문에 뒷수습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냉정한 선을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기 자신의 몫을 해드리지 못하면 조직에서 손해보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예, 동료가 도움이 안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정인이 절지에 놓인 날인데요. 프로젝트가 갑자기 변경이 된다거나 중도에 갑자기 프로젝트가 엎어지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새로운 오더가 들어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게. 그래서 막혔던 일의 흐름이 어찌됐든 교통정리가 좀 급하게 정리되는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인데요. 프리랜서, 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문의만 많이 들어와요. 질문, Q&A, 이런 것들만 많이 들어오고, 또
또 실질적인 계약으로는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약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뭐 숙박업이라든가 여행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계획대로 하루가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 욕망이죠. 욕망과 기대치는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기토분도 오늘 조금 쉬어가시고요.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네, 경금분들은 오늘 정관이 병재도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확장도 안 되고 묻어가요. 특히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내가 쏟아부은 어떤 일에 대한 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붙는 것처럼 한계가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PC가 고장이 나서 실컷 했는데 문서 저장이 안 돼서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블루스크린 같은 어떤 하드적인 에러 이런 것들이 나와서 도루묵이 되는 거죠. 내가 실컷 했는데 정말 막 오후 2, 3시까지 뭔가 번역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저장이 안 되고 그게 날아간 거예요. 복구도 안 되고 데이터 복구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 복구 맡기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새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신금입니다. 네, 신금분들은 편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요. 주변과의 어떤 관계 맺음에서 잘난 척을 하시게 된다거나 또 분위기 파악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신금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눈치가 없는 날. 센스 있는 분들이신데 오늘따라 조금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날카로운 분들이 원성을 살수 있습니다. 이 분들로부터 원성을 살수 있고 그래서 눈치껏 좀 센스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날이에요. 본인이 자신 없으면 센스 있는 분을 오늘 옆에 탁 붙여놓으세요.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정재가 걸록재 놓인 날인데요. 하루 종일 좀 빠릿빠릿하고 군더더기 없이 계획들을 실천해 내실 거예요. 내가 감당해 낼수 있는 것들만 특히 착착착착 정리해서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다루시고 또 어려운 일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임수분들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수분들 보겠습니다. 이건 일진을 보는 거니까요. 계수분들은 편재가 제왕지에 놓인 날이에요. 욕심도 크고 또 위험 부담도 한층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하루인데 오늘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편재라는 것은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만 급하게 내가 얻으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제왕지는 이게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손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는 정석대로, FM대로 모든 과정의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나 이거 안 해도 이거는 되더라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산 라인에서 뭔가 이제 좀 편법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업체 꼭 거쳐야 돼요? 다른 데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그냥 좀 약삭빠르게 잔머리를 좀 쓰시다가 이걸 좀 편하게 가시려고 하시다가 된통 오히려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어요. 이게 손해본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화요일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